굿모닝입니다. 아, 이거를 반빵인 줄 알고 샀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요. 그냥 빵을 산 거였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나가려고요. 친구 한 명이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사실 자가격리 끝난 지는 한참 된것 같은데 다들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잘안 맞아가지고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을 한달 전에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요즘에 거리두기 때문에 6시 이후에는 다 헤어져야 해가지고 조금 일찍 만나기로 했어요. 12시에 만나서 6시까지 놀기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안 와가지고 여기 계단 쪽에 있어요. 여기가 그늘이라서 저쪽은 보기만 해도 더워요. 그냥 우리 다 시켜보자. 그래. 아, 나 좀 맞네. 뭐 하나 마실까? 우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야, 잘 찾아왔다. 그 양조 간장에 고수 넣고 우리나라 그런 청양고추 있잖아. 끓여놔서 막 찍어 먹었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 두부를. 두부 왜 이렇게 맛있어? 두부를 이렇게 좀 밥 반찬처럼. 두부 맛있다. 저 여기. 맛있어? 막 기대돼. 너무 맛있다. 거품 끝날 때. 이 맛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와우. 엄마네가 이걸 기억하지. 호텔에서 배운 와인 따르는 아니야? 호텔리어가 따라준. 호텔리어가 따라준. 네. 찹쌀 꽈배기 3개랑 팥도넛 하나 주세요. 팥은 아니에요? 설탕 묻힐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한 거 여기다 가져올게요. 네. 팥 많이 들어있어? 팥. 간단히 먹으려고 김치찌개 끓였어요. 날이 확실히 선선해지다 보니까 김치찌개가 생각나네요.
김이랑 밥이랑 김치찌개랑 같이 먹으면 진짜 별거 아닌데도 맛있더라고요. 문을 닫고 있자니 덥고, 열고 있자니 시끄럽고.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쌀쌀해서 뭔가 국물 있는 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김치국수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리고 김치를 기름에 볶으면 맛있긴 한데 저는 요즘에 기름에 볶는 거를 좀 자제하고 있어서 꼭 필요할 때 아니면 그냥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물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요거 연두 청양초 매운 음식 할 때 좀 넣어주면은 더 맛있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일하다가 좀 출출해가지고 옥수수 쪘는데 되게 맛있네요.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질리지도 않아요. 샌드위치랑 요구르트? 근데 이모, 근데 언니도 누가 웃는지 알아? 모르지. 맛있었어? 응. 나도 이 철봉할 수 있는다. 철봉할 수 있어? 어린 철봉. 저는 잠깐 나가서 과일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메론이랑 복숭아 사왔어요.
제가 요즘에 수면 패턴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밤에 일하고 작업하는 게 너무 습관화 되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이 잠깐 됐다가도 밤에 좀 일하거나 작업하면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다시 좀 잘 잡아보고자 한 6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졸려요. 아침에 기분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졸려요. 예전에는 늦게 자면 그거에 맞게 일어났는데 요즘은 제때 자거나 좀 늦게 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잠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요즘 이렇게 뭐가 나기 시작했어요. 과일이 제일 맛있어. 제가 잼을 딸기잼이랑 블루베리잼 정도만 사는데 이번에 살구잼을 한번 사봤어요. 살짝 더 새콤한 느낌? 새콤달콤해요.